국제빙상경기연맹이 오늘 발표한 여자 피겨 싱글 순위에서 아사다 마오가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귀국한 피겨 셋별 박소연의 랭킹은 무려 12계단이나 껑충 뛰었습니다. 황수현 기자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에게 밀려 만년 2인자의 서름을 받았던 아사다 마오가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유럽 선수권과 세계 선수권을 석권한 러시아의 리프니츠카야가 2위에, 미국 챔피언 그레이시 골드가 3위에 올랐습니다. 편파 판정 불명예의 주인공 소치 올림픽 챔피언 솔트니코바는 4위로 추락했습니다. 김연아 후계자로 꼽히는 피겨 셋별 박소연은 이전보다 12계단이나 상승한 40위에 올랐습니다. 랭킹 순위가 올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둬서 시합할 때 뒷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어요. 하지만 세계 여자 피겨계가 세대교체 전환기에 있어 이번 랭킹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MBC 스포츠는 최근 그랑프리 아메리카 결과를 들며 향후 러시아의 강세를 예측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